올라와야지. 어디까지 먹나 보자. 하나 들어갔고요. 아몬드 두 개 들어갔습니다. 아몬드 세 개. 피겟 꺼지시고요. 아몬드 네 개. 와, 많이 들어간다. 아몬드 네 개까지. 네 개까지 들어가고 숨기로 갑니다. 땅을 오지게 파주시고요. 저기서 아몬드를 뱉겠죠? 아, 뱉었습니다. 5사마리 짓죠, 5사마리. 자, 5사마리 짓고 있습니다. 5사마리 짓죠, 5사마리. 자, 5사마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람쥐가 이걸 먹이를 다 먹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저장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쫄템입니다. 제가 키우는 다람쥐고요. 일로 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만난 지는 30초 됐습니다. 가져가. 곤줄발기가 본래 사람하고 좀 친화적인 새입니다. 가져가. 잘 먹네? 일로 와. 오, 귀여워. 자. 또 달라고? 오오오오. 산골짜기 아기 다람쥐. 만져봐도 되냐, 볼때기? 오이고. 오이고. 하지 말래. 오이고. 와, 꾸역꾸역 밀어넣는 거 봐. 뱉었다. 볼 만져봐도 돼? 오. 또 왔어? 에. 아, 이거 안 먹네. 안 먹는 것도 따로 있나 보네. 자, 모기를 숨기고 있죠. 5사마리 오지고요. 또 와서 가져가. 가져가서 먹지는 않고 저장을 하는 거죠. 자, 모기를 숨기고 있죠. 일단 저렇게 숨겨놓고 나서 못 찾죠.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와. 어, 뭐야. 싸우는구나. 그리고 애들도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구역의 짱은 얘 같습니다. 아까 한 마리 왔는데 얘가 쫓아냈고요. 그리고 편식을 합니다. 피겟은 안 먹어요. 피겟 맞지, 이거? 자, 아몬드 호두만 가져가네요. 안 먹죠, 이거? 갔다 와. 같은 자리 계속 숨기네.
오사마리 오지 계시네. 이건 안 먹지. 올라와야지. 어디까지 먹나 보자. 하나 들어갔고요. 아몬드 두 개 들어갔습니다. 아몬드 세 개. 피겟 꺼지시고요. 아몬드 4개. 와, 많이 들어간다. 아몬드 4개까지. 4개까지 들어가고 숨기로 갑니다. 땅을 오지게 파주시고요. 저기서 아몬드를 뱉겠죠? 아, 뱉었습니다. 오사마리 짓죠, 오사마리. 자, 오사마리 짓고 있습니다. 다람쥐가 이걸 먹이를 다 먹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저장을 합니다. 겨울 잘 날아. 춥다. 여기는 벌써 눈 내렸어요, 눈. 와. 간다. 다람쥐가 왔는데 쫓아내죠? 와. 잠깐만요. 이대로 끝내려다가 이웃스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다람쥐에게 먹이 주지 마세요. 보신 분들 계시죠? 자, 내용을 요약하면 등산객이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는데 초콜릿, 과자 등도 준다는 내용이고요. 정상적인 먹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양 불량을 초래할 수가 있고요. 다람쥐 개체군 감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덧붙여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게 되면 다람쥐가 야생성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뉴스에 등장한 설악산은 아니고요. 다른 곳입니다. 뉴스를 접했다면 다람쥐에게 먹이를 절대 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뭐 초콜릿 과자를 주면 안 되겠죠. 자, 우리 사람들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 하나 들고 왔습니다. 독수리죠. 멸종위기 2급입니다. 독수리에게 매년 먹이를 주고 있는데요. 직접 할 수 있는 체험도 있고 이렇게 먹이를 주면 독수리가 우르르 몰려오죠. 자, 이 사진은 다른 지역이긴 한데 밥타임 되면 귀신같이 옵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야생성을 잃었냐? 절대 아니죠. 몽골에서 왔다가 몽골로 다시 돌아갑니다. 겨울 철새로 우리나라에 잠깐 들리는 거죠. 자, 다시 다람쥐로 돌아와서 등산객들이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게 된 거는 십수년이 넘었습니다. 영양 불균형이 와서 대람쥐 같은 게 등장했냐? 아니죠. 이거 AI 그림입니다. 와! 앞선 화면에서 보셨는데요. 먹을 만큼만 먹고 나머지는 싹 다 저장합니다. 대람쥐 같은 건 안 나오죠. 또 다람쥐는 동면을 하는 동물이 되겠습니다. 사람과 단절되는 기간이 존재를 하고요.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 정도 되겠네요. 또 4, 5월경 새끼를 낳아 기르기 때문에 동물성 먹이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곤충을 잡아먹죠. 뱀도 먹더라고요. 문제는 이게 문제죠. 사람들이 다람쥐 먹이를 싹 주워간다는 거. 이거 뭐 등가 교환도 아니고 뭐야. 와! 그리고 모든 다람쥐가 사람 손을 타는 게 아니라 많은 다람쥐가 사람 보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죠? 다람쥐라고 다 따라오는 게 아니라 특정 개체만 이렇게 사람 먹이를 받아 먹네요. 안아 안아. 자, 얘 같은 경우 사람에게 먹이를 받아 먹고 있긴 하지만 동면도 하고 먹이도 저장하고 뭐 새끼도 기르겠죠. 사람이 다람쥐에게 먹이를 준다고 해서 다람쥐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야생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수리처럼 말이죠. 다람쥐 입장에서는 개꿀이고 먹이 나오는 포인트가 하나 더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생각하셨을 건데요. 다람쥐에게도 계도 기간과 소급 초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십수년 동안 등산객분들이 오다가다 다람쥐에게 견과류를 많이 줬을 겁니다. 이거 갑자기 끊으면 다람쥐도 벙치잖아요. 물론 과자나 초콜릿을 주면 안 되죠. 그건 진짜 아닌 것 같고요. 관리가 필요하다면 등산 초입부에 다람쥐용 먹이를 양을 정해놓고 판매를 하던가 또는 손으로 주지 말고 던져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문가분께서 어떤 영향 때문에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당연히 따라야죠. 여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봤고요. 뭐 병신 같은 생각일 수도 있죠. 무튼 도토리랑 밤 주워가지 마세요. 불법입니다. 징역까지는 안 가겠지? 숨긴다, 숨긴다. 뱉고 오사마리 짓고 낙엽으로 덮어주시고요. 겁나 웃기네, 쟤.